일단 첫 번째로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할 때는 그 대상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행위자의 관계, 그리고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고 혹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분리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나 재발 방지를 약속을 원하는 건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것인지, 요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피해자분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심리 상담도 같이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리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아예 부서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부서가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워낙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기가 어렵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그 여건에 맞는 할수 있는 조치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상급자였다면 보고라인 체계를 변경한다든가, 그 여건 하에서 할수 있는 조치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피해자 부분이 이제 분리 조치나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제안을 할수 있지만, 행위자,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검토를 회사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징계 검토를 해서 양정을 결정한 부분인지, 피해자의 요청 사항으로 행위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면 해고까지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이제 사내에서 이제 사내 담당자로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신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신속 보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체 없이라는 거의 일정이 어디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무적으로는 접수가 들어오고 나서 당사자한테 이제 바로 최대한 빨리 알리는데, 그래도 적어도 2, 3일 내에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보완 유지입니다. 사실 신고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의 신원이 왜뭐 다른 직원들한테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불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할 때는 좀더 주의 깊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장소 선택이나 시간 선택 이런 것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 보호 조치 이제 일환으로 분리 조치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조치로 해서 유급휴가라든가 아니면은 주택근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직업 우리 지금 피해자분이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이제 조치를 원하는지를 듣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은 어떤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많은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요 사후 조치에 대한 좀 권고사항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딱뭐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이 종결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면 그 어떤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우리 피해자분 대상으로 직장인 괴롭힘 및또 재발이 또 되진 않는지, 보복이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회사에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성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성립이 안 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로 우위성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회사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그 지목한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우위성이, 지위든 관계든 우위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팀원에게 어떤 업무 관련돼서 이제는 질책을 했는데, 팀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해서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래서 팀장님이 업무 지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업무의 적정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의 발언만 하시고, 뭐 모욕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어떤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 발언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세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은 아예 인정이 안된 경우는, 어떤 양 당사자가, 피해자와 행위자가 있는데 어떤 뭐 발언, 예를 들어서 뭐 폭언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행위자와 피해자는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뭐 참고인 내지 목격자가 없다든가, 뭐 녹취 자료라든가, 다른 증빙할 수가 없는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 스트레스를 직장 내 괴롭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정말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아까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본인의 괴롭게 하는 그 대상 행위자가 본인보다 지위 또는 관계 우위성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그 대상자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으면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뭐 노동청 외부에 신고를 하게 하든,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증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유리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 확보부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요런 그 캡처 자료들도 많이 제출하시고요. 녹취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행위나 대화가 그 어떤 발생한 상황에 목격한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뭐 미리 피해자가 뭐그 부분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서 그 참고인 진술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내에서는 징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뭐 폭언 내지 뭐 폭행 등 하면은 별도로 이제 고소로 진행을 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징계를 받고 이제 뭐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뭐 아예 뭐 부서를 뭐 변경해 달라던가 분리 조치를 원하는 사항을 또 이제 말하게 됩니다. 끝으로 구독.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작가 3명이 공조한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솔루션,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막연할 수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존경받는 직장 문화가 좀 확립이 돼가지고 모든 직장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